오늘 오래간만에 그 어머니네 용문, 경기도 양평 용문에 있는 어머니네 집을 그 차를 가지지 않고 그냥 전철을 한번 타고 와봤는데요.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, 바로 오늘이 장날이네요, 장날. 그 용문장은 50장입니다, 50장. 매달 그 5일, 10일 이렇게 열립니다. 잠깐 내려가서 볼게요. 이렇게 용문에, 용문역 앞에서부터 펼쳐지는 용문장.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용문장이 펼쳐집니다. 뭐 대부분 재래장이 그렇지만은 보통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. 일부 여기 그 구석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현지 분들이 나와서 그 집에서 키운 것들을 팔고 그러시죠. 여기 전에 보니까 여기서 제일 그 인기 있는 데는 저 전집, 그 다음에 뭐 국밥 이런 데입니다. 대부분 그 재래 그 장날에 오면 가장 인기 있는 데가 그런 데 같더라고요. 뭐 된장도 팔고요. 된장도 팔고 여기 이제 여기 오뎅도 오뎅도 먹을까. 오뎅 팔고 과일도 팔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인기 있는 이 전집, 이렇게 전집. 전집이 아주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. 뭐 줄 서 있죠? 그러면 사람들 저기서 그냥 이렇게 막 앉을 자리가 없이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고. 요거 메추리구이. 여기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하도 줄이 기네요. 여기는 그냥 국밥. 이렇게 해장국, 선지 해장국. 야, 여기가 제일 사람이 많습니다. 요 두 군데가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네. 한번 시간 되시면 전철을 타고 와서 용문장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